정부가 공무원 임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장 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한다고 발표했죠.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1.7% 인상이라니, 물가가 5.7%나 올랐는데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었죠.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수당이 없는 것을 가정하면 9급 1호봉에 한 달 실수령액은 168만원, 7급 1호봉에 한 달 실수령액은 175만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191만원인데 그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 노조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기본수당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더하면 29만 5천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최저임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석과 설날에 받는 명절 휴가비로 공급의 60%까지 더하면 이미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직 걱정도 없고 호봉제라 인상률도 높은데 왜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합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 측은 올해 일반 회사들의 연봉 인상률이 10%인 것을 근거로 7.4%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10% 인상은 일반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요. 공무원 임금은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8%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거든요. 4대 보험에, 세금에, 연금까지 빠지면 실수령액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죠. 그러나 지난 정부 때 공무원의 수가 12만 7천여 명이 늘어나면서 세금의 110조가량이 공무원의 임금으로 빠진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이 되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들도 공무원 임금에 대한 반감에 한몫했고요. 과연 공무원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